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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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네. 뭐 기분 괜찮아요? 네, 되게 기분 좋은데요. 이빨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아, 교정기야. 예, 이거 시작하도록 안 하겠습니다. 돼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아주 스토리의 메인 MC를 맡게 된 BJ 춤추는 곰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곰돌님. 저도 또 여기 또 여기가 좀 잘 맞아요.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 강아지 이름이 별풍선입니다. 별풍선이요? 별풍기와 선이 별풍선. 네? 약간 의도된 이름이지 않나. 티나요. 예, 시청자분들 만들어주셨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별풍 터지면 얘들이 알아서 리액션합니다. 아, 좀 네. 그래도 별풍 잘 터졌어요? 별풍선 야, 별이라 거의 100만이에요. 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 별풍선이 야.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쁘죠? 귀엽다. 네. 100개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아, 200개 받으면 움직입니다. 아, 네, 아, 좀 잠깐 빌려주세요. 나중에. 세상에 반려견을 빌려다니는 사람. 네. 네. 제가 저희 이제 개를 빌려 테니까 카드 좀 빌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 앞에 또 한 분이 와 계신데요. 독티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오랜만에 진짜 아주 스토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뭐 유기견 뭐 도살 현장을 잡거나 아니면 유기견 보호소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강아지 훈련 컨텐츠를 또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춤추는 이제 곰돌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저는 뭐 열심히 이제 춤추면서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풀려서 다시 짭짤해졌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된 거 다시 채웠어요. 와, 부럽다. 예, 죽겠어요. 매일매일 춤추고 예, 뭐 찐템 부리고 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제가 스페셜 MC로 왔는데 네네. 예, 오늘부터 고정이 될 것 같아요. 바로요? 한 분 계시는데 거기 좀 막아버리려고 해요. 자주 뵙죠 이제 저희. 예.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긴장하세요. 남만 형, 난 발 뺄게 좀. 예. 지금 싸움 잘해요? 아니요, 죄송해요. 싸움 잘해요? 아, 그분요? 예. 제가 또 선출 출신이라. 아, 그럼 전 여기에 붙을게요. 자, 그럼 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아주스토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춤추는 곰돌님, 이번 달 아주스토리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 건강특집. 아, 건강 저는 특집.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제목이 좀, 내 새끼 아프지 말고 스페셜인데요. 우리 강아지, 뭐 우리 고양이, 그렇죠. 뭐 우리 동물도 아니라, 내, 역시 그렇죠. 인방입니다. 내 새끼 아프지 말고. 네. 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우리 반려동물들 건강이나 케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쵸? 아, 그쵸. 저도 이제 저희 그 반려견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게 많거든요. 방송에 참여하신 유저분들께도 그만큼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그 채팅창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따가 문화상품권 드리고요. 문화상품권. 네, 그리고 퀵뷰도 한 1년치. 제가 언젠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퀵뷰 1년치. 궁금하신 분들은. 아, 나도 받고 싶다, 이거. 아, 그럼요. 아. 구독도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런데 편안하게 저희가 볼 거니까 채팅창으로 많은 걸 많이 반려견들 키우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견주로서 오늘 진짜 굉장히 기대되고 아무래도 저도 별이가 15살이다 보니까 걔 이름이 별이에요? 네, 별이에요. 김준. 아, 10년 전에 BJ 되기 전에 별이 김별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뭔가 기분이 좀 쓱 안 좋은데. 아, 별이야 잘 있지? 네, 말씀했어.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스토리에 또 와주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할까 해요. 우선 옆에 진짜 저는 오늘 온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나라님, 안녕하세요. 예. 아, 미인이세요. 와, 진짜. 안녕하세요. 어서, 현재 6살짜리 고양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집사 조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음방에서 활동 중이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그런데 우리, 뭐, 저는 저희는 편하니까, 뭐, 나라는 고양이를 좀 키우고 있잖아요. 네. 나라 씨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고양이를 키우신 분들 왜 집사라고 얘기하는지. 아, 그래도 네. 약간 집사인 이유가 고양이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아. 네. 왜 강아지는 주인이 왕이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는 반대로 본인들이 왕인 줄 알고 약간 좀 아래를 깔보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사인 거. 아, 그래서 집사라는 거구나. 네, 캔따게.
캔을 뚝하면 따준다고 이제 캔따개나 아니면 집사 맞아 맞아 이렇게 불립니다. 그럼 나라 씨는 좀 그 키우시는 고양이를 건강을 좀 어떤 위주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를 오히려 조금 싸고 돌면 동물들 싸고 돌면 오히려 좀 더 면역력이 약하고 아플까 봐 약간 방목형으로 키워요. 그냥 냅둔다. 예. 네. 귀도 안 파주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씻기고 그리고 그냥 한 번씩 뭐 유산균 이런 거 일일이 안 챙겨요. 그냥 밥만 먹이고 습식사리 한 번씩 주고 간식 한 번씩 먹이고. 제가 네. 봤을 때 이따 수의사님이 되게 잘생긴 거 같아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이 정도면, 챙겨요, 왜? 이 정도면 왜? 고양이를 키우는 고양이가 너를 키우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 귀지를 아니 그냥 귀 파는 게 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귀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죠, 아니에요. 솔직히. 애가 싫어하니까 또 일단 그냥 많은 사람 편하게. 아, 진짜 내가 집사였다. 난 일일이 계속 깁팠어. 아, 일단 여쭤봅시다. 여쭤봅시다. 아, 이따 네. 여쭤봐요. 네. 네. 자, 나라님처럼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그 유저분들 중에 우리의 소중한 반려견들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무잣대 수의사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와, 수의사님. 오, 여기 멀리 김해에서 오셨다 들었네요. 네, 어릴 적 멀리 오셨다.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저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 무료 진료를 하면서 동물병을 운영하고 있는 무자태 수의사입니다. 지역이 김해라 보니까 김해 주위에 한 8군데 보호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입양한 강아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고 믹스견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다 믹스견이거든요. 예, 예. 네, 저희 강아지가 말티프 폼피치라 해서 믹스견인데 많은 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목적이 이제 입양을 장려하는 거라서 품종견은 입양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네. 좀 맞아. 근데 예. 요즘에는 좀 믹스견을 더 많이 애호하지 않나요? 예, 예. 사람들이? 뭐 하는 분도 많죠. 아직 이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진행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보험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네. 네. 요즘 펫 관련 보험이 종류도 정말 많고 적금이랑 어떤 게 더 좋은 조건일지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은 좀 귀찮았거든요. 네, 왜냐면 좀 알아보기도 그렇고 아주스토리를 보시는 유저분들에게 펫보험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적금은 무슨 말이죠? 이게 펫보험, 네. 전 펫보험하고 그 보험 종류도 처음 들어봤고 네. 와 너무 신기해. 이런 거 알았어요? 아니요, 전 전혀 몰랐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진짜로 정말로 제가 방송 중에 센서님인데 저희 집 별풍이가 실제로 방송 중에 뒤에서 깨갱 이랬는데 네. 휴대폰 충전기를 눌러뜯어 가지고 기절을 네. 했어요. 네. 아~ 저희 집 강아지 별풍이가 정말 말썽쟁이인데 뭐 뇌진탕도 걸려 있고 팔이 부러진 데 있고 진짜 네네. 너무 노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난 저는 진짜 가서 엄청 놀랬겠다. 네, 이렇게 막 처음에 냈을 때가 50 얼마였거든요. 아니, 무슨 병원비가 이렇게 네. 많이 나올까 그렇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다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아셨어요? 아니 전혀 몰랐어요. 아니 사람만 되는 줄 알았지 뭐 동물이 뭘 보험이 네. 저는 알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보험 나올 때가 한 3, 4년 전 그래서 별이가 12살이었어요. 그래서 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그래가지고 안 들었어. 왜냐면은 아니 한 달에 차라리 10만 원씩 모으는 게 낫겠다 생각들어. 그것도 그러네. 그리고 범위가 낮았어. 뭐 쓸개골은 또 안 되고 뭐 안 되는 네네. 것도 많고. 강아지는 또 쓸개골이 되게 저희 그렇죠. 강아지도 많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안 됐는데요. 지금은 되거든요. 쓸개골이나 바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아, 네. 빨리 뭐 들어가야겠는데요. 네. 아, 노량경 보험비도 좀 내려갔나요? 예,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고요. 요즘에도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입하겠다 끝나고. 예. 보험도 하시나요 따로? 아, 예, 저 보험. 저희 셋이 오늘 보험 가입하면 뭐 주실 거예요? 혜택이 뭐 드릴까요 제가? 열혈펜. 저도요. 저도 열혈펜. 저 열혈 좀 들어주세요. 네. 전 레드존. 오, 네. 정말 열혈이요? 네. 저는 열혈만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 열혈 들어주신다면 한 달에 뭐 한 10만 원도 낼 수 있죠. 그럼 회장님 미리 잘 부탁드릴게요. 예, 회장님. 오늘 잡았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아주 스토리 내 새끼 아프지 말고
스페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네. 먼저 보호마님께서 펫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하십니다. 네네. 그 보호마님 저기 또 저희가 또, 네. 또 아프리카가 이제 잘 돼 있어요. 네네. 화면 주세요 하면 바로 나옵니다. 아, 제가 또 예. 만들었어요. 우리 네. 이 박사님 걸려서. 자, 화면 주세요 해보시죠. 나옵니다. 화면 진짜? 주세요. 자, 바로 나옵니다. 네. 이야. 이러고 여기서, 이러고 해서 밑에 이제 저희 화면도 나올 예. 거예요. 대단해. 네. 와. 야, 와, 나왔다. 와, 최첨단. 아프리카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네. 자, 시작하시죠. 예, 자, 오늘 저 보호망이 펫보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국내 발견 동물 현황과 펫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펫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펫보험의 비교 테이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보호망은요,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 TV에 또 보호망으로 활동 중에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자, 저 일단은 국내 펫보험은요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때는 가입을 하다가 보험회사가 안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품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예 4년 전부터 메리츠화재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네. 우리 사람들도 실손보험 가입하고 병원비 청구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물, 우리 애완견도 예, 동물, 예,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최대 70%까지 내가 냈던 금액의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삼성화재와 DB와 현대해상에서도 같이 좋은 신상품 펫보험을 출시가 돼서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나오고 뭐 동물 농장도 있고 요즘에 강아지나 반려동물 키우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많죠, 제가 많죠. 봤을 때는 저 도표 보니까 네. 2000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고 16살 때거든요. 네. 2007년도에도 좀 그런 게 없었고 네. 2007년도에도 뭐 8년도까지 없었는데 아마 17, 18년부터 좀 동물에 대한 그렇죠.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제 좀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그때 좀 가입을 했으면. 또 예전에는 중요한 뭐 습관절, 그리고 구강, 그 피부질환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요?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만 너무 비싸요. 병원비가. 네.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정말로. 맞아요. 네, 저희 집 그 별풍이가 뇌진탕이 됐을 때. 네네. 정말 그 장난치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아. 강아지가 정말 시청자분들. 네네. 그 뇌진탕이 되면 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러고 있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피검사도 해야 되고. 네네. 심지어 동병하면 전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했어요. 네네. 저희 강아지 닌겔 받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46만원 냈거든요. 예. 46,000원인 줄 알았는데 부르는 게 가격이죠. 부르는 게 가격이죠. 네,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비싸다 네. 보니까 아마 아팠을 때 좀 방치하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 보험이 이거 되게 좋네요. 그때 보험을 가입했으면 거의 다 보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보상을 된다고. 그때 왜 저 모르셨어요? 네. 아니 좀 알았으면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아, 200 썼으면 70%면 아 네네. 아쉽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네. 자, 21년도 보면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보면요 국내에 604만 가구가 그리고 1,440만 명이 거의 반려동물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1위가 말티즈, 2위가 푸들, 3위가 포메리안을 키우고 있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자, 고양이 같은 경우는 1위가 코리안 숏헤어, 2위가 러시안 블루, 3위가 페르시안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월평균 총 양육 비용은 한 달에 14만 원 정도,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거의 10만 원 정도, 합이 24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출 비용을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집에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시간이 5시간 4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펫보험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할 거예요. 지난 2년간 반려동물 총 지출 비용은요, 거의 평균 전체 46만 4천 원 정도. 네, 이렇게 지금 지출 비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회 치료 비용이 거의 6만 원 정도,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는 연령별 총 치료비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요. 0살서부터 1세까지는 거의 41만 원 정도, 그리고 반려묘는 36만 원 정도.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지출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8세에서 9세 정도 보면요. 거의 70만 원 정도 반려견 지출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반려묘는 43만 원 정도.
네, 지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건가요? 연단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8세에서 9세면 연단이? 네, 연단입니다. 아, 네. 연단이고 어마어마하게 연단이. 네, 지출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네요, 저희 집 강아지가. 아, 네, 그렇죠. 네. 네, 아까 그 전 보니까 지출이 한 달에 10만 원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오줌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저도 많이 더 들어요. 저도 네. 더 드는데. 네. 저렇게 안 되려면 일단은 티처님한테 좀 네. 강아지를 맡기고 그쵸, 보험 들어야겠네요. 맞아, 맞아. 네, 보험도 듣고. 네, 네, 네. 저만 절반은 주겠네요, 그럼. 맞아, 맞아. 네. 맞아. 아무래도 툭 하면 뭐 수술해도 몇백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또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펫폼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떠한 질병이 좀 지출병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항목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1위가 피부질환이에요. 네, 44만 원 정도 지출병이 지금 납입하고 있고요. 2위가 정기 검진, 건강검진이죠. 3위가 소화기 질환 치료, 4위가 치과 치료. 요런 걸로 지금 지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메리츠 페퍼민트 반려견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 맞네. 예, 1위가 아무래도 식대골이에요. 그래서 연간 거의 17억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위 같은 경우는 위장관 내이물. 그리고 이물 섭식, 3위가 위염, 위장염, 장염 이런 걸로 연간 4억 정도가 보험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반려묘죠. 반려묘 같은 경우는 우리 구토로 인해서 연간 거의 뭐 3,1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염, 위장염, 장염으로 거의 3천만 원. 그리고 3위가 방간염. 거의 2,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니까 이만큼 보험금도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스케일링도 있나요? 스케일링은 없습니다. 예. 아, 그거 아시네요. 예. 아, 스케일링. 좀 이따가, 예,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미용이나 그리고 뭐 출산 이런 목적은 보장이 안 되고요. 꼭 네. 치료 목적. 아파야지만. 아파야, 네, 그렇죠. 아파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쓸개골은, 저 조언 괜찮아요. 저건 크다. 저희 집 강아지도 지금 쓸개골을 살고 돼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전에는 보상이 안 됐다가 2018년부터 보상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거의 연간 4만 건 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가입을 많이 하네. 맞습니다. 그건 괜찮다. 예. 자, 그러면은 반려동물이 실손보험이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통원 치료 시 보호자가 동물병원에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자, 실제 치료비 위주의 보상을 통해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건강검진을 돕고 펫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입원이나 아니면 통원, 수술 치료비를 보상하며 펫 부모님들은 반려동물의 의료비의 70% 또는 50%까지 보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인 부담금은 만 원 정도 있다. 네. 물론 50% 보상이 되면 보험료는 좀 저렴해요. 그리고 70%까지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네. 자, 펫보험의 보상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그 일반 사람들이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통원을 하잖아요. 통원을 했을 때는 통원 중에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무조건 만 원씩 뛰고요. 그러면은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급 한도가 15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일당 200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70%까지. 자,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통원 중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라고 하면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되겠죠?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21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21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만 원을 빼면 여기서 곱하기 70%. 그러면은 이 금액과 15만 원 중 적은 금액이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1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에서 70%면 27에 14. 14만 원이 15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보상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계산하니까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아, 어차피, 네, 어차피 이거 한 다음에 저 받을 때 따로 얘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과예요. 다 계산돼요. 저 이과예요. 네. 아, 뭐 좀 정청을 한 다음에 네. 네. 따로 이따가 얘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시청자들 다 이거 또 다시 운영돼 다시 보기 남잖아요. 네네.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아버님께서 좀 시끄럽 좀 조용한 뭐 그러잖아요. 졸리잖아. 그럼 다시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보고. 2박 3일 동안 계속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통원 중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험자가 우리 아기가 부담한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많이 해서 400만 원 나왔다. 40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 만 원을 빼요. 거기다가 70% 곱하면은 거의 뭐 399만 원에서 곱하기 70 하면 거의 200, 한 20, 30만 원 나오겠죠. 그 금액과 그 다음에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그래서 200만 원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펫보험의 보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보험이요,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 뭐뭐뭐 보상된다 이렇게 약관이 없어요. 보상이 안 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보험 개시 이전에 이미 감염이나 발병한 질병 또는 상해, 갱신 계약의 경우 최초 보험 개시는 최초 보험 가입 시점의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밑에 보시면 보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입하고 바로 병원 가서 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하고 30일은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암보험도 가입하면 90일 같은 거 면책 기간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면책 기간이 있고, 또한 암이나 백내장, 녹내장, 신장질환, 방광질환 이런 부분들은요 90일이라는 면책기한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바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90일은 지나야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은 뭐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가입할 때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보험회사로부터. 네. 뭐 내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여러 가지를 고지했다시피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엔 품종, 두 번째는 반려동물명, 세 번째는 생년월일, 네 번째는 성별, 다섯 번째는 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여섯 번째로는 중성화 여부, 일곱 번째로는 반려동물 치료병원 이름이나 지역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아무래도 보험료는 우리 계약자가 내니까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여러 가지를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알리 의무 체크사항인데요. 요 네 가지 한 개라도 얘라고 하면 가입이 거절이 돼요.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입도 때문에, 어렵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완이나 반려 이외의 목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얘하고 하면 거절인데요. 당연히 아니겠죠. 거기다 뭐 애완이나 아니면 반려 이외의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식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완이나 반려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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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공장이나 약간 이런 그렇죠. 쪽. 네. 그런 예, 좋은 쪽은 안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저는 네.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 네. 강아지 지금 식용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렇게 보험이 되고 식용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험. 네, 맞습니다. 네. 보험이 있으니까 맞잖아. 맞죠, 그렇죠. 맞죠. 네. 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진찰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치료나 사고를 받고 있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서 거절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과거 아래의 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래의 의심소견은 뭐냐면요. 내장질환, 호르몬질환, 뇌신경계질환, 안과질환, 혈액질환, 관절, 뒷다리 질환, 기타 질환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 소견이 있다 고지하게 되면 거절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복용한 걸 예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없어야 가입이 된다. 자, 그러면은 펫보험은 상품 선택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험료가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손해보험사 모든 보험사가 거의 펫보험을 판매를 하는데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저렴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도가 높아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보장 범위가 넓어야 돼요. 어느 보험사는 피부질환은 보장이 안 되고, 어느 보험사는 뭐 습개골이 안 되고, 어느 회사는 구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네 번째로는 면책 기간이 짧아야 돼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입하고 30일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뭐 60일이나 9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있어요. 당연히 면책 기간이 짧은 대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타로는 반려견, 반려묘, 종류나 나이, 고지사항이 좀 까다롭지 않는 대로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반려견 펫보험 3대 주요 상황인데요. 일단 메리츠화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예요. 우리가 거의 옆에 보시면 삼성화재가 좀 인지도가 있잖아요. 네. 삼성화재는 거의 10% 정도 되고요. 80%가 메리츠화재, 그 나머지 10%가 뭐 DB나 나머지 기타 손해보험이다.
자, 입원비나 통원비는요, 1일 거의 15만 원까지 돼요. 지금 주요 3대 보험사가 1일 수술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연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삼성화재가 1년에 1,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보다 밑에 보시면 수술 시에 1회에 2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메리츠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란 거예요. 삼성화재는 1회에 150만 원, DB도 150만 원. 하지만 연간 5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삼성화재와 DB는 300만 원 적다. 자, 세 번째로는 배상 책임인데요. 메리츠는 1,000만 원, 삼성화재는 3,000만 원. 요 부분들이 뭐냐면 배상 책임은 우리 아기가 상대방에게 피해 줬을 경우 재산이나 재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나 강아지 물었을 경우, 네. 그때 뭐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럴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괴물님. 그렇죠. 그것도.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 집을 갔다가 어떤 뭐 재물을 파손했을 경우, 뭐 핥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쁜 도자기가 있는데 뭐 깨질 경우, 그랬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저희 집기가 저희 집 벽을 네. 격치지적은요? 제 재산은 안 되고. 타인의 아쉽네요. 예, 타인. 아, 그럼 남의 집이 되고 그렇죠. 집은.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내 재산 말고 상대방의 재산이나 상대방에 대해. 아, 그죠?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 자기 집 되면은 곰돌님 오늘 바로 가입했을 것 같아요. 자기 우리 집이 되 만약에 자기 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저 보험에서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맞습니다. 한 명당 3,000만 원씩 다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상 책임인데 실손 보상이에요.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 위로금도 있어요. 이건 좀 뭐 슬프긴 하지만 우리 그 나중에 15세 20세가 되면 뭐 사망 누구나 하잖아요. 그럴 때 사망 보험금이 나온다. 15만 원씩.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메리츠가 만 원, 삼성화재가 3만 원, DB 손해 보험은 약관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갱신형이기 때문에 3년 갱신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 근데 보험료가 우리 사람처럼 뭐 몇만 원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거의 기존의 통계치를 보니까 한 1-2천 원 내외로 그래서 저렴하게 갱신이 된다. 자, 메리츠 화재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장 점유율 80%라고 했잖아요. 병원 제휴가 최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도 정말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삼성이나 DB 손해보험보다. 그래서 추천으로는 특화 견종이 전 견종 메리츠 화재 추천해드리고 있고, 삼성화재는 대형견 위주로. 왜냐하면 배상 책임이 3천만 원이라 한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대형견 위주로 해드리고 있고, DB 손해보험은 소형견 위주로. 티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 네. 다 그래서 다르구나 이게. 맞습니다. 저는 근데 이 세 보험 중에 네네. 그 DB 손해보험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네네. 대부분 요즘에 소형견을 많이 키우거든요. 저 역시 그렇죠. 소형견이고. 네네. 근데 쓸개골 탈골이 정말 많이 돼요. 왜냐면 이제 네네. 강아지들은 뭐 점프도 하고 뭐 주인 온다 그러면 서 있고 이러면 네네. 이게 특히 이제 말티즈나 말티푸들은 쓸개골 탈골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수술을 하는 것도 거의 한 250, 300 정도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나서도 되게 많이 치료가 많이 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쓸개골 탈골 수술의 고보장이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소형견을 키우신다면 DB 소음이 나올 것 같고 네네. 뭐 대형견 키우신 분들은 삼성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저는 역시 소형견 키우니까 그렇죠. 세 번째도 난 것 같긴 네네. 하네요. 네. 수술했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근데 또 시청자분들이 실손보험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네. 지금 설명드린 게 실손보험이고요. 네네. 70%까지 내가 냈던 금액에 병원비가 보장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려견 그러면 보험료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보험료가 부담되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반려견 보험 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반려견 같은 경우 70%까지 보장이 되는 게 0세는 4만 1000원 정도, 1세가 뭐 4만 1000원, 3세가 뭐 4만 8000원, 5세가 최대 10세까지 가입이 돼요. 10세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된다. 아, 10살. 10살까지요? 아, 입만 너무 잘하시네. 10살. 아, 네. 저 당황했어요, 네. 좀. 네.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공방에서 10세. 네. 공방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죠. 네. 다음 방에 못 나오시겠네요. 네. 얘기해주세요. 10살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90일부터 8세까지 가입이 된다. 8세. 나 가입 못 8살까지 가입이 된다.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는 거의 다 4만 원대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자, 국내의 반려묘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그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반려묘는 거의 다 메리츠화재랑 삼성화재를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펫보험처럼 우리 반려견처럼 하루 통원비가 수술을 안 했을 때는 15만원, 횟수는 무제한, 그 1년간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수술했을 경우에는 1회당 200만원이고 연간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 사망보험금도 15만원 있고 본인부담금 만원. 나머지는 우리 그 반려견과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제가 네. 잘 못 들었나 모르겠지만 7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그죠. 8세 미만까지니까. 아. 네네. 그럼 저희 별이가 15살인데 안 되죠? 그렇죠. 예. 아.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고양이 네. 지금 딱 6살인데 그러면 가입이 가입을 해야. 네네. 8세까지 가입이 되니까. 아니, 궁금한 게 네네. 그러면 8세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가입한 상태에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6살에 가입을 해요. 네네. 2년 뒤에 8살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이 해지가 돼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동 3년만에 갱신되는데 보장 만기 때까지. 그러니까 사망 시까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결국에는 네. 나이 전에만 가입을 하면? 맞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도 네. 강아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거의 다 많죠. 확실하게 거의 한 80% 정도? 네네. 그래서 한 80% 정도? 한 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반려묘 정도 그렇게. 네네. 저는 이제 보험 서비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요즘에 그 TV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거 생각합니다. 왜냐면 병원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네. 이게 사람 아픈 것보다 그 반려동물 아픈 게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 같았으면 솔직히 펫보험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TV나 뭐 인터넷에서 많이 광고하다 보니까 펫보험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지금은 연간 4만 건 이상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야. 네. 4만 건? 네, 맞습니다. 네. 대박이다. 네. 그리고 보험 청구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뭐 병원비 영수증이나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의사 기록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앱을 통해서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 특히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그 병원마다 제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등록 번호로 그쪽에서 병원비가 지출이 되면 바로 거기서 청구하면 거기 전산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청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다 보면 강아지를 놓치셔가지고 정말 차에 치여서 다치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보험이 되는 거예요. 다 보상이 되죠. 그것도 상해 쪽인데 상해도 다 보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중성화 수술이나 아니면 미용 목적, 네, 네 그런 목적만 빼놓고는 예방 목적, 주사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치료 목적은 다 보상이 됩니다. 네. 심상 산후 주인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보니까 지금 보시면 미용이나 아니면 뭐 주사. 예방, 뭐 그 예방 네. 이런 거 빼고는 다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겠네요. 원래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 보험회사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강아지한테 병원비 줄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강아지한테 병원비 줘. 아 맞네. 네, 안녕하세요. 맞네. 네, 강아지한테 잘 보여야겠네. 네. 그렇죠. 옆에서 뻥 이러고. 네. 아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고양이나 강아지 말고 뭐 햄스터나 병아리 네네. 또는 뭐 이런 좀 반려동물 있잖아요. 네네. 뱀 이런 것들의 상품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보험은 아직까지 없어요. 아, 그래요? 아직 동물이나 네. 이런 거. 왜냐면 또 그렇죠. 반려동물은 또 네. 가족이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근데 아무래도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키우면 그때는 이제 상품 개발팀에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지금 가입이 됩니다. 그럼 새 보험 다 일단 쓸개고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봐도 시청자분들 봤을 때도 지금 채팅창 뭐 보면 가입한 분들이 있다 하시는데 네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만 저도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모든 강아지들이 쓸개골 타고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소형견들이. 네. 되게 좀 신기하네. 뭐 나라 씨는 좀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구내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치과를 이제 양치질을 안 해갖고. 네네.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링은 안 되는 건데 구내염을 진단받으면 그건 또 되나요? 그건 가능합니다. 아, 또 이제 구내염을 진단받고 그걸로 그렇죠. 스케일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치료 목적으로 인한 이제 한 건 가능하고요. 네. 치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뭐 미용이나 아니면 스케일링 검진 목적으로 한 건 보상이 안 되죠. 아, 네네. 이제 진단명을 그렇죠. 받아야 하는구나. 그거는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걸 써주느냐. 네, 그것에 대해서 좀 그 고양이를 좀 잘 좀 키우세요. 아니 잘 키우고 있어요. 방치를 시키니까 스케일링을. 아니 뭐 애를 뭐 그냥 뭐
무슨 남편도 아니고 무슨 고양이를 둔 다음에. 아니 얘가 일을 안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얘가 일을 안 닦는 거 어떻게 해요? 집에 알아서 뭔데요 그냥. 지가 싫어하는 거. 방생. 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고양이는 많이 키우면 되세요. 강아지는 자꾸 사람을 따라다니지만 고양이는 따로 자기 영역에서 놀기 때문에. 하지만 이빨을 안 닦기 때문에. 이빨 그 닦는 네. 거 해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와갖고 6개월 한 번씩 하면 된다. 무슨 6개월 한 번 닦인다고 이빨을요? 스케일링을 이제. 스케일링을. 스케일링도 비싸니까 그 스케일링도 50만 원이잖아요. 이를 안 닦는 거 웃자니까. 그럼 내가.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고양이 훈련 또 하니까. 아, 네. 네. 또 문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역행 집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역행 집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역행밖에 안 해요. 보는 게 뭐 갓성이나 박성이 고양이 집 가고 싶다. 역행 집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방문 훈련밖에 안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죠. 고양이니까 영역 동물이니까. 맞아요. 영역 동물이 집 주소만 좀 이따 끝나고. 아, 집 주소요? 네. 아, 네. 그래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또 궁금하신 거 있어요? 기차님도?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좀 아이들이 좀 노령견이에요. 아, 그러면 네, 약간 그렇죠. 그 시점이 만약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네네. 가입을 했는데 뭔가 진단이 뭔가 하루 차이 이틀 차이로 가입 전전에 터진 거예요. 만약에 네네. 건강이. 그러면은 전혀 뭐 보상이 안 되는 건지 좀 하루 이틀 차이도. 그렇죠. 아까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고지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이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에도 문제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그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면 진짜 하루 이틀 차이도. 그렇죠. 아, 네네. 아, 그렇구나. 아니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돼야지만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동물들은 저희보다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 어떻게 네. 똑같이 3개월로 해놨는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체크해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그거를 그 악용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3개월도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 뉴스 봤어요. 그 보험 그때 뭐야 한 5, 6년 전인가? 네네. 그때 나왔을 때 일부러 강아지를 사망하게 한 거야. 차에 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 이렇게 받는. 그렇죠. 네. 좀 사기범들이 또 네네.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펫보험 같은 경우는 좀 역선택의 우려가 많아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악용하는 경우. 지금 뭐 사망보험도 있고 물론 뭐 많지는 않지만 뭐 15만 원이라도 그래서 사망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역선택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청구에서 조사도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뭐 이렇게 펫보험이나 이런 걸로 조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가진 않아요. 네. 그런데 보험금을 잘 주는 편인데 이런 걸로 좀 많이 악용하면 앞으로는 좀 조사가 좀 타이트하게 나갈 수도 있겠죠. 좀 이게 그래도 이쪽 일 하시니까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례도 있고 그런 네네. 게 좀 어떤 게 있었는지. 방금 전에 좀 전에 설명대로 이제 고지 위반하는 사례인데 그거를 제대로 고지 안 하고 이제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 청구해서 아~ 네, 맞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우겨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죄송해요. 네네. 저도 지금 순간 생각 든 게 하루 좀 어떻게 또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게 걸리는구나. 그렇죠. 아, 네. 뭔 MC가 아니 근데 아니 뭐 본방 나가서 무슨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강아지를 뭐 가르치는 거 아니야? 저처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네,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관상은 과학입니다. 네, 얼굴이 빨개졌네요. 네. 아, 바로 컷당했네. 네. 이제 뭐 수의사님도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일단 우리가 병원에 오면은 제가 1차 병원에서 하는 일 보면은 보통 예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오거든요. 그죠? 예방 쪽이 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고.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일단 건강한 상태에서 가입해야 된다 하는 조건인데 그 건강한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병원에서 한번 또 검진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 잔머리를 네. 좀 굴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간 차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 맞아. 아는 맞아. 수의사 있으면 또 이제 맞아. 막 이렇게 그렇죠. 넣어갖고 네. 막. 전 지금 생각 든 게 네. 수의사님이랑 오늘 또 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기요. 공방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MC 침묵지라고. 근데 수의사님한테 건강합니다. 왜냐면 뭐 반려동물을 제가 데려와도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뭐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나오면 정말 맞아, 많이 가입할 맞아. 것 같아요. 네네. 네, 왜냐면 그 제가 좀 들은 사례로는 정말 그냥 그 아픈 강아지도 데려와서 뭐 어떻게든 그냥 어쨌든 분양을 입양시키는 그렇죠. 거 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전 예방을 그러니까 미용은 말고 네네. 처음에 오면 오차까지 맞잖아요 실차인가?
6차. 6차. 아, 6차. 그거, 5차. 그거 맞는 것도 좀 이렇게 보험에 들어가면 네네. 더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어쨌든 가입을 많이 할수록 뭐 보험사도 좋은 거고. 저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네네. 나중에 한번 되시면 네네. 연락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저도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필수인가? 필수인 거잖아요. 애기들 어렸을 때 그 맞는 그렇죠. 거는 네. 어찌 보면 그건 예방보다는 필수가 맞으니까 네. 그것도 네. 진짜로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필수지 필수야. 네. 앞으로 근데 그런 특약이나 그런 보험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시행착오 겪고 보험회사도 손해율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나가면서 서로 계산하면서 이게 아, 이 정도까지 괜찮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예방 목적도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나라에서 좀 지원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진짜. 나라에서 지원돼야 돼. 아, 네. 다 같이 사는데. 네, 좋을 것 네, 그렇죠. 같아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질병 코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솔직히 아직 동물이나 우리 강아지는 질병 코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맞아요. 이런 걸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보험사에서도 지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보험을 드는 건 기본이지만 네네. 사랑으로 잘 키우셔가지고 반려동물이 안 아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뭐, 이거 박수 이거는. 보험을 들어서 뭐 손해보험을 드든 뭐라든 여러분들이 뭐 70%를 받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나라처럼 안 키우면 돼요. 아니 뭔 소리예요. 아, 맞아, 맞아. 반려동물을 사랑하면서 아니 내가 얼마나 애를 사랑하면 돼요. 아니야 방문하면 돼. 돼. 아니 괜찮아. 와보세요. 와보세요. 제가 얼마나 애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좀 알려주세요. 고양이라니까요. 강아지가 아니고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맡기세요. 여기 맡기시면 밥도 주고 아니 저도 밥 줘요. 누가 보면 내가 저기요 누가 보면 굶기는 줄 알겠어요. 밥도 주고 저는 우선 집주소만 알려주세요. 아니 맡기지 마시고 그러면 집주소 알려달라는 게 약간은 고양이 아니, 방문을요, 방문을요. 여기 안유소 아니에요. 안유소 아니에요. 아니, 방문을요. 집사로 나온 거예요. 집사 방문을요. 아니, 안유소 가가지고 옆에 분들 많으면 더 놓다 하세요. 간단하게 계시니까. 자, 그러면, 페펌하고, 페펌 관련해서 Q&A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네, 그럼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좋아요. 아, 네. 그거 이따 전화번호 줄게요, 나랄 거. 아, 그래요? 열심히 네. 할게요, 그러면. 네. 아, 정말 이제 알기 쉽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계신 BJ분들도 그렇고, 펫보험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셨던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님은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따로 뭐 이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아직은 아쉽다. 펫보험이 조금 더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조금 더 돼서 맞아. 진짜 저희 애도 이제 곧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애들도 가입할 수 있고 좀 특약이 많아지면 좋겠다. 맞아. 그냥 그런 바라는 점만 생겼지 질문은 아까 전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전에는 펫보험 상품들이 진짜 많이 안 팔려가지고 네. 철수를 했다 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되게 많아졌다니까 좀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혹시나 보고 계신다면 예방과 미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한테 하시는 거죠? 스케일링 좀. 삼성 화재, TV 손해보험. 네. 메리츠. 네, 메리츠 화재. 저 친구가 메리츠이거든요. 네. 아, 맞아요. 네, 부탁합니다. 네. 스케일링 꼭 필요하거든요. 네, 아, 스케일링 필수예요. 그 연령대도 네. 한 20살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니, 사람도 지금 네.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스케일링 1년에 한 번씩 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사는 사회에서 애들도 네. 좀 해주면 안 되나. 아, 사람도 해줘요? 네. 아니, 사람 1년에 해줘요. 한 번씩 해줘요. 아, 스케일링 안 하시네. 안 하시네. 아, 어쩐지 좀 약간 좀 돈 주고 했어요. 아, 여기서 네. 약간 돈 주고 했어요. 보험공단에 이제 저희는 의료보험을 꾸준히 내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 무료입니다. 그걸 왜 나만 몰랐지? 네? 돈 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 진짜요? 진짜 대박. 거의 치과 고소해요. 아, 그래? 아, 원래 치과에서 알려줘요. 오, 나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아~ 제가 우리 집 개보다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 관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자, 두 번째는 반려동물 건강 관련해서 야, 요거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정말 궁금해요. 아. 근데 죄송한데 혹시 처음 뵀는데 저희 예. 아버지가 임원인 줄 알았어요. 임원. 아니면 저희 조나라 열혈 팬인 줄 알았어요. 형님. 아니, 맞아요. 술 사셨군요. 예. 아니 뭐 드립으로 예. 진짜 찐으로 예.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오시자마자 저는 또 임원분이신 줄 알고 저는 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명함을 네. 줬어요. 그런데 이제 수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자마자 팬가입 좀
부탁할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려동물이 아프고 나서의 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지 않게 케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무자태 수의사님의 랜선 진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또 뭐 또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딱 하면 화면 나오면서 딱. 네. 그, 있겠죠? 네. 자, 반려인들은 하면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디처님.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물들이 아픈 곳이 생기면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알아채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동물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보이는 전조 증상이 있나요? 야, 이건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이거는.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귀하고 이런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한 90%에서 95% 사이는 자기가 매일 보기 때문에 이상하다 안 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압니다. 알고 옵니다. 근데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뭐 눈곱이 많이 낀다든지 그렇게 쉽게 말해서 뭐 코가 바짝 마른다든지 그다음에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야 또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기가 어디 어두운 데 가서 가만히 있다든지 평소에 밥을 잘 먹던 친구가 안 먹는다든지 예. 그리고 뭐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시하는 증상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안다는 거는 보통 보면은 요런 설사를 한다든지 컨디션 나쁜 상태를 발현하기 전에 안다는 거는 이제 눈이라든지 요런 게 보면은 좀 개슴칠하고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코가 좀 마르고 요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오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밖으로 표현했을 때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건가요? 그러면 그때 늦진 않습니다. 아, 그래. 네, 일단 시작이니까. 무슨 그쪽까지 가요? 자꾸 보험 듣더니 왜 늦어 자꾸 그 사람이 보험 듣더니 아니 아 보험 중독됐어. 네 화면 좀 해주세요.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 관상은 과학이에요. 아니 보험 듣더니 이상해졌어. 관상 과학이에요. 이상 못막 이긴데 우리 집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 얼마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그럼요. 별이야 사랑해봐요. 별이야. 사랑해. 나도. 네. 자, 증상에 대해서는 좀 잘 들었습니다. 뭐,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반려동물을 많이 아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부분이면 좀 애가 좀 활동성이 없으면 또 맞아, 그게 맞아. 되고 네, 그런 건 좀 알지만 이제 또 많이 그 집에 방치해 두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자주 병원에 좀 데려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전 추천해요. 네. 그래서 자주. 보험 들고 건강검진. 네네. 건강검진은 안 되지 않나요? 예, 건강검진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 나 근데 그런 것 좀 됐으면 네. 좋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준다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 네, 아 그렇죠. 보험료를 많이 받더라도. 예. 많이 받더라도. 누구 편이에요, 좀? 반려동물 편이에요, 보험사 편이에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편이죠. 그죠, 그죠. 그럼 손에 보더라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손에. 아, 보험에 대해서 너무하네, 진짜. 보험에 너무하네, 진짜. 그죠, 너무하죠. 예, 너무합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랬어요. 예, 너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자, 다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반려동물들 상비약을 종류별로 다 갖고 있진 않아요. 예, 예. 저 역시도 그렇고요. 혹시 급할 경우에는 사람이 바르는 약을 써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예, 다쳤을 때 우리 집 개한테 그 마데카솔을 한번 발라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전 실제로 발라요, 저는. 이러면 되나요? 저도 후시즌 바르는데. 이러면 되나요? 아, 됩니다. 오, 돼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저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대부분이 인이약입니다. 인이약이고, 뭐, 또 동물용 전용으로 나오는 약들이 있는데, 전용이, 일단 강아지 전용으로 나오는 순간 약들이 비싸집니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우리가 또 강아지 약 중에서 보면 오리로 시작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기형고제 같은 경우. 이제 여름철에 되면은. 오리? 뭐 있습니다. 아, 영어, 그, 예. 성분이에요? 아니, 제품이. 약 이름. 아, 약 이름. 아. 귀에 바르는 연고. 아. 뭐, 제가 뭐 다른 거는 떠나서, 오늘 방송 들어오셔서, 이제 꼭 하나 정도는 구비해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오리로 나가는, 이제 외염 연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산책을 시키다 보면은 풀독이 많이 옮습니다. 풀독이 많이 옮고 하는데, 그러면 붉은 반점 생겨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내복약 되겠지만, 그냥 오리 연고 하나 주면서, 귀 연고 하나 주면서, 한 며칠 발라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막 피 검사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돈도 들려고.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떠나서 수의사들마다 또 판단이 틀리니까. 아유. 예, 이제 또 그랬는데 이제 평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이게 병일까 싶을 정도로 오는 게 뭐냐면은 뭐 밑에 보면은 이래 붉은 반점으로 농포 같은 하나씩 두 개 생기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예요, 저. 예. 저 안전 불감증이 있어 가지고. 예. 예. 본인이 난다고요? 전 그런 거 있으면 바로 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람도 하는 거 뭐예요? 사람도 들어온 거예요? 사람도 그래. 사람도 이래 몸이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몸에 그 여드름처럼 생깁니다. 몸에. 그렇다고 해서 병원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전 그런 거 생기면 가요. 저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기면 이 사람 누가 내려왔어요? 뭐 이렇게 막아. 다음부터 최고 물러세요. 아니면 진행을 막아. 주의사분이 아파서 왔어요. 아니요? 저 진행이 공방이라고요. 공방이라고. 예, 알겠어. 예? 그러니까 자주 좀 불러주세요. 저 지금 템포 뭐 안 맞잖아. 알겠어. 여기 에어컨을 켜주세요. 제가 그 연고는 그런 연고를 뭐. 아까 말이 오라메디 뭐 하여튼 집에서 바르는 후치딘 발라보고 네. 3일 발라보고 안 되면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 한 80-90% 정도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바르고 좋아졌다고. 근데 또 뭐 공학도 하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커피도 사오기도 하고. 급할 때는 뭐 네. 오라메디나 마데카솔 발라준다는 거군요. 예, 마데카솔 생약성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항생약성분이나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약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하고 이제 마데카솔 이런 거는 이제 약국에서 우리 누구나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사서 써보고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병원에 가서 오리로 시작하는 약들이 한 두 개 있습니다. 위염 연고 그런 것 중에 하나 구비해가지고 네. 저는 상비약으로 그걸 하나씩 많이 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 집에 만약 급하실 때는 오라메디나 마데카솔 같은 거 네. 그런 걸 좀 바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급하신 꿀팁. 이런 거죠. 명절 때나 이런 때는 뭐 다 쓸 때. 맞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반려동물 데려가실 때는 꼭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반려견은 피부 질환이 많은 걸 알거든요. 근데 반려묘는요 눈에 좀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약 같은 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사람 없는 안약은 안 되죠?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안약 종류가 한 수십 가지 됩니다. 와 그렇죠. 그죠? 그게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네. 아무 연고나 바르는 거는 또 연고나 넣어주는 거는 또 문제가 있죠. 안약을 넣어주는 거는. 네, 왜 추석이 잘못하면 4일, 5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문이 안 열는데 우리 애가 작년인가 눈을 계속 윙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귀엽다고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열어보니까 뻘개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거는 이제 집에 잘 수 있는 거는 생리시험수 아니야. 네, 얘 혼자 줄 수 없으니까. 인공 누액 같은 거 생리시험수 그냥 부담 음약들을 넣어주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그냥 식염수 정도는 사람이 그 하는 걸로 넣어주면 돼요. 그때 자리를 영역동물인데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엄마 집에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빨개지더라고요.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지. 고양이는 또 대부분 결론적으로 곰팡이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환경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하고 입하고 요쪽에 질환이 잘 옵니다. 염증이. 한번 가봐요. 집에 곰팡이 없다니까요. 안 가려 곰팡이 얘기 들으니까 아니 곰팡이는 없어요. 나라시 집에 저 싫어졌어요. 반려묘가 어쩐지 곰팡이 냄새랑 있는 환경이 진짜 곰팡이 머리색이 진짜 곰팡이 냄새랑 있는 냄새 아니 곰팡이 머리색이 멜리 갖고 있으면서 저한테 아이가 안 아프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곰팡이가 있는 게 아니고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고양이가. 근데 한 번도 생긴 게 없어요.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니 지금 부러워치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아니 아까 살 몰카가 좋았다. 들어와. 아주 자신 있어. 제가 봤을 때 먹었던 뭐 냄비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제 동생이 그렇게 안 둬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럼 다음 질문 가시죠. 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마철이 되어 그냥 자주 좀 불러주세요. 장마철이 되어서 그런지 몸이 간지러워서 자주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시기 피부 질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은 저 장마철 특징이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생깁니다. 그죠? 비가 네. 많이 오면 생기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털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모욕을 시키고 나서 잘 안 말려준다든지, 그죠? 뭐, 이제 말, 안 말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여기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 질문은 또 장마철에 또 우리가 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손님 병원에서 이래 보면은 한 번씩 오는 손님들 보면은 어떤지 하면은 그 털을 깎고 나서 흑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햇빛을 보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 침착이 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부병이라고 오시는 분 계신데 아. 그런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저희가 김이 예, 김이 생기듯이 예예 예. 그리고 털을 안 깎은 강아지들은 뱀 밑에 보면은 검게 변합니다. 네, 예, 왜냐면 그 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피부병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거는 피부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없앨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예. 저희 집 강아지가 정말 그 사람 음식을 좀 잘 먹어요. 네. 심지어 이제 그 방송 중에 이랬었던 일인데 뭐 술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새우를 깔았더니 그 새우를 그 뭐냐 방송 밑에다가 이제 쟁여놓고 갖고 와서 하나씩 먹는 거를 제가 방송 중에 봤어요. 네. 저 놀랬죠. 아, 쟁여놔서 먹어요? 쟁여놔, 진짜. 아니, 몰랐어요. 여러 밑에 다 있더라고요. 새우 머리만. 아. 냉장고처럼 근데 하나씩 깨먹더라고요. 아, 귀여워. 근데 저희 집 강아지가 그래도 병원 간데 뭐 좀 특이하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 음식을 잘 먹는데 이렇게 안 아픈 애 처음 본다고. 그러니까. 근데 또 강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음식은 좀 이렇게 어디까지 줘야 되는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좀 음식은 좀 안 줘야 될 음식이 좀 뭐가 있는지. 일단은 사람 음식을 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 먹이지 말아야 하면은 보통 14살, 15살 이렇게 병원에 오면은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털도 모질도 좋고 한 친구들을 보면은 나이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오면은 아 야가 뭐 한 6살, 7살, 8살 이렇게 뭐 12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료만 먹은 거에는 평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살인데 걔를 딱 보면 7살, 6살이라. 그러면은 손님도 우리 애 14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먹입니까? 물어보면 14살까지 사료하고 물만 먹이도록 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개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왜 지금은 사료에 다른 걸 먹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료만 먹은 개는 저 네, 많이 먹게요. 특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료 외에는 먹이지 말아야죠. 왜냐면 사료 외에 또 먹다 보면은 우리가 식이성 위장염 네, 음식으로서 오는 후토, 설사 그게 병원에 또 몇 번 옵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다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뭐 사람 거 많이 먹이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병원 와서 뭐 좀 보태주려 하면은 사람 거 먹이고 개 건강하고 하려면은 먹이지 마라. 먹이지 마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 걸 보면은 먹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과민성 피부염이라고 생깁니다. 과민성 피부. 이게 오늘 내가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피부병 뭐 보험에서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처방지 사료가 있습니다. 그 처방지 사료 중에서 과민성 피부염, 알러지, 아토피 때문에 나가는 사료가 처방지 사료의 50%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방지 사료가 뭐 간이 안 좋아서 뭐 콩팥이 안 좋아서 뭐 그다음에 위장이 안 좋아서 다 있습니다. 근데 피부병 사료가 5개 나가면 나머지 다 합친 거 5개 나갑니다. 예, 그만큼 많이 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많이 먹이는 게 뭐냐면은 닭가슴살. 그리고 우리가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막 120가지 검사를 하고 하는데 해보면은 딱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닭하고 쇠고기하고 그다음에 진먼지 진드기하고. 진먼지 진드기. 예, 예. 이게 좀 복잡해 가면은 이게 지금 방송에 복잡해 가면은 억수로 뭐 이런 힘든데 진먼지 진드기가 오는 거는 아토피성 과민성 피부야. 음식에서 오는 거는 알러지성 과민성 피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민성 피부염 오면은 이제 우리가 또 키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IgE 이런 이제 면역글로빈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테스트해서 만약에 양성이 온다. 그럼 대부분으로 보면은 공통적으로 먹이는 게 뭐냐면 닭고기라. 10명 중에 한 8명은 닭가슴살을 먹입니다. 저 먹여요. 고기?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 근데 이 질병이 저희 집 아이 이 질병이 안 낫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질병이 또 안 나서요. 이 손님을 갖다가 뭔 손님이라면은 유랑 손님이라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병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 병원 갔다가. 약 먹을 때는 좋고 또 끊으면 아. 또 건질고 또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알러지. 이제 알러지죠, 알러지.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알러지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뭐 한 2, 3년 연속으로 먹이면은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그것도 생후 한 3년부터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량 손님이 요 갔다가 또 한 몇 번 한 6개월 왔다 다니다가 저가 또 한 6개월 다니다가 저 가서 한 또 7개월, 6개월 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알러지 성인 애들이 특징적으로 뭐냐면은 외이염, 결막 충혈, 각막염, 그 다음에 이제 저, 발가락 습진, 항문, 요런 게 다 같이 옵니다. 그냥 한두 개가 먼저 오고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개인 병원을 하다 보면은, 병원을 하다 보면은, 이, 요게 손님의 한 30% 옵니다. 안 낫는 이유는 뭐냐면은, 간식을 먹이지 마라 하면은, 한 7명은 실패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3사람이라. 그 3사람 중에 알레르기 사료를, 처방식 알레르기 사료를 권하면은, 대부분 80, 90%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하고 치료, 피부 때문에 치료하고 내가 뭐 돈 벌 기회가 없습니다. 단지 사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저는 이래 보면 펫 이래 먹방 이래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이게 맞나? 저 먹방, 펫 먹방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그, 전 질문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화식에 대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화식에서 그 영양 성분과 반려견의 그것만 맞추면, 오히려 사료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책은 이제 그 일본 수의사님이 직접 추천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또 수의사 님이시니까 네, 또 좀 전문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싶어요. 근데 별이 같은 경우에는 좀 건강하긴 하거든요. 사실 15살인데 별이 건강하시죠. 네, 별이가 건강해요. 저희 별이가 아예 별이 저희 강아지 별이 건강해요. 많이 아파요. 이런 게 이제 수의사마다 판단 기준 다 틀립니다. 판단이 다 틀리는데 참 이게 저는 이제 화식도 이제 잘 먹이면 된다고 보지만은 그걸 장기간 먹였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좀 복잡하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시스타민이라고 이제 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또 면역 글로빈하고 또 관계가 가지면서 그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먹은 개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아, 장기가 예, 가끔은 가끔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알러지 사료를 먹여서 좋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푸드 챌린지를 해서 그때 닭고기를 먹어 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 먹였고 한 3일 보면은 손님들이 느낍니다. 닭고기 먹으니까 간진다고. 그러면 이 개는 이제 닭고기를 먹이면 안 돼요. 그때 알러지 생긴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또 끊고 나서 또 쇠고기를 먹여봅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그러면 쇠고기 먹고 간진다?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렇게 고게 푸드 체인지라고 만약에 하는 건데, 괜찮으면 한 번씩 줘도 되는 거고. 예, 대부분. 그렇죠. 근데 알러지 사료를 먹고 나서 일반 사료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나아지고 나선? 아, 그것도 이제 푸드 챌린지식으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육류 쪽에서 왜 육류 쪽이냐 하면은 대부분 간식이 소나 닭으로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맞죠. 간식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가 비싸지만 외국에는 소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간식이 대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일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만일에 일반 사료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지 않는 사료, 연어 사료라든지 이런 육류에서 어류 쪽으로. 단백질 주원이 네, 유기농 예 네, 단백 유기농 사료 그런 거 말고요. 근데, 유기농 사료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유기농 곤충 사료를 먹여요. 곤충 이런 곤충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백질 종류가 이종 단백질, 그건 이종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기간 먹다가 몇 년 먹다가 보면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지나면 또 건지덕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종 단백질에 대한 또 이제 면역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라. 네. 내성이 생기는 제일 그렇죠. 좋은 방법은 그냥 육류 먹였다가 곤충 먹였다가 연어 먹였다 좀 골고루 이렇게 주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료만 먹이는 게 어릴 때부터 사료만 먹이는 게 제일 좋다. 뭐 화식 하시는 분하고 이래 반려동물들한테 무슨 배달의 민족 시켜주는 것도 그냥 사료만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새끼니까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약간 그런 거죠. 그리고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사료만 먹이면 안 되고 한 번씩 습식 캔을 먹여야 되고 습식 사료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먹는 수분 게 공급을 네. 만약에 습식을 먹는다 하면은 수분 음수량을 물을 갖다가 물을 조금 줄여도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근사료만 먹으면은 또 그만큼 이제 수분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물을 좀 더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가 많이 오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비뇨기 쪽에 문제가 맞아요, 많이 오긴 맞아요.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무조건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한 번은 그런 적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게 비뇨기하고 항문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줌하고 똥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은 결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오래 걸리긴 했네요.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할게요. 귀청소, 양치, 손발톱 관리 등은 어느 주기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 예. 아, 제가 동물병원 운영하면서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귀청소는 저는 안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안 해도 된대잖아요. 왜냐면은 이 귀청소를 해주지 말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손님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귀를 손상돼서 옵니다. 귀를 망가뜨려 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귀청소를 안 해주고 귀청소를 해줄 때는 언제냐면은 귀가 아플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불편해할 때 귀가 아플 때 아플 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사실 그 해외 자료를 보면은 건강한 귀가 건강한 상태에선 귀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귀털 뽑는 것조차도 근데 이제 귀 아프고 하면 귀털 뽑고 거기서 이제 청소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플 때 귀털을 뽑는 건 이제 통풍이 잘 되고 이제 건조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의사마다 다 이제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제 경험상 정상적이고 아프지 않을 때는 귀털도 뽑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귀가 아프면은 털을 뽑고 약을 바르고 청소하고 하는 걸 하고 안 아프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뭐 자주 하면은 간단하게. 그죠? 얘가 칫솔을 다 물어 뜯어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스케일링 하는 걸로 바꿨는데 발톱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갖고 좀 길다 싶으면 그때 자르고 양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했어요. 발톱 씻기는 거 다 괜찮은데 양치만 포기했어요. 양치는 매일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하고 근데 양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뭐 그 저는 유치 그 이빨 가리 하는 동안 보통 어릴 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유치가 있기 때문에 뭐 연구체가 되면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치 때도 허락합니다. 왜냐면 애기가 작을 때 습관화 들이기 위해서 유치 그 이빨이 이게 빠지지만 그래도 어릴 때 해라. 근데 하는데 간단하게 10초, 20초만 하라고. 아, 이렇게 그냥? 예, 간단하게 10초, 20초만.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 돼야 되거든요. 강아지는 IQ가 50,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한 번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반복적으로 해줘야 약간 인식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넘어서, 2년 넘어서 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때부터. 고양이는? 아, 고양이도 안 거죠.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고양이가 다 똑같아요. 했는데... 왜 안 됐죠? 그 허용의 시기인데 그 허용의 시기 사회화 시기라고 해요. 근데 그 허용의 시기에서도 고양이가 만약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은 그 자체가 그럼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로 남아요. 만약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이 다 좋게 남았어요? 있죠. 아니요, 본인도 있었어요. 있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왜 고양이한테 그런 짓을 한 거죠?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애기가 제가 부케인으로 시켜 먹었는데 애기가 이만했어요. 3개월째인데 이만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람 음식을 탐냈어요. 지금은 탐을 안 내고 교육을 해서 근데 그때 불쾌인에 빠진 거예요. 아... 해명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소리를 지르길래 깜짝 놀랐고 나왔더니 막 눈이랑 다 묻어갖고 빨간 소스가 그래서 그 상태로 병원 데리고 했는데 이제 입에도 묻고 하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서 그게 트라우마네 그러면 첫 목욕과 첫 양치와 첫 시술이 하필이면 봐봐 이게 되고. 나온다니까 네 아니 근데 뭐 목욕 잘합니다 그래 주사도 잘 맞고 병원도 잘 가고 그 손발톱 묘는 거는 저는 우리가 보통 이걸 생각하면 돼요 발톱이 보면은 혈관이 있으면 신경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혈관이 있으면 신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죠? 야스리로 그냥 자르는 것보다 야스리로 이렇게 갈아주라 합니다. 아 그냥 야스리가 뭐죠? 손톱 가는 거. 야스리가 뭐죠? 손톱 가는 거. 여자들 이래. 네, 레이라는 거. 야스. 지금 사람
그냥 그걸로 해도 돼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아, 씁는 경우로 하면 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야슬.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발톱을 깎는 실내에서 발톱을 깎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뛰어다니면서 딱딱딱 소리 나거든요. 좀 길게 자르면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갈아주면은 남주되면은 이 패드보다 약간 올라갑니다. 잘 갈아주면은 계속적으로 갈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적으로 뭐 뛰면서도 소리 많이 나고 근데 자르면은 이제 피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지혈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으로 오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짧게 자르고 싶으면은 처음에 자르고 그다음부터 야슬이 가르라. 가르라. 아, 고양이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양이는 스크래처가 있는데. 그걸로 고양이는 스크래처 주는 거지 이제. 그래. 아, 나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개하지. 아, 개만. 그럼 여기서 야슬이라는 건요. 그 여성분들 손톱 가는 거. 가는 거. 네. 고양이 전용이잖아요. 네. 고양이 전용도 있으면 많이 갈아 주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야슬이 하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야슬이. 네. 저도. 보험은 처음 들어보시죠?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슬이. 아, 저만 아는 거예요? 예. 야슬이가 사투리입니까? 야슬이가 사투리일 거예요. 아, 이거 가는 거. 아, 너 처음 들어봐. 이게 팟. 아, 이거 뭐냐? 이거 뭐라 하냐? 이거 뭐예요? 한국말로 뭐야? 아니 서울말로 뭐야? 서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여러분들 그 시청자들 야슬이가 뭐예요? 야슬이 서울말로 뭐예요? 이거 가는 거. 이거 뭐야? 그 뭐죠, 여러분들? 티티 자기 집어줄게요. 키프 줄게요. 뭐예요? 뭐예요? 아니 갑자기 궁금하네. 아, 일본어래요. 일본어. 일본어. 사투리인 줄 알았어. 덴뿌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건데. 우리 여기 밑에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아, 저 좀 자리 좀 이렇게 좀 붙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관련 얘기 보려고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반려동물 이제 건강 관련 Q&A에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참여하고 계신 유저분들도 반려동물이 어디 아프진 않은지 혹시 의도치 않게 실수하고 계셨던 것들이 있었다면 랜선 진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반려동물들의 상태를 살피고 챙겨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조나라님은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저 이제 보험이랑 이런 거 다 보면서요. 네, 이제 보험 문제 또 아까 전에 질문 다 드렸고 아무래도 궁금한 것도 틈틈마다 질문 드렸어서 그냥 애를 지금 잘 키우고 있구나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청소는 계속 안 해줄 예정이고 지금 스크래처도 여러 개 사놨어요. 아, 근데 4, 5개 있거든요. 저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잘 키우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정말 잘 키우시고 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뭐가 되는지. 네,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뭐 이게 그 아주 스토리인지 얘네 둘의 러브 스토리인지 쇼들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저는 원치 않았는데 지금 응목질을 하고 있어요. 응목질을. 아, 아니 잘 응목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보험왕님도 보험을 쪽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고 계시고 그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 또 있으셨는지 우리 수의사님에게. 아, 저도 건강 관련해서. 네, 아, 저도 저 3살짜리 포메리안을 키우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키우고 있는데 애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좀만 하면 막 이렇게 오줌 싸고 막 이렇게 대도변은 제대로 못 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3년 됐는데 계속 근데 그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보는 이제 네네.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신경이 네네. 뭐 교감, 부교감 이런 신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제 배뇨 자극을 받아가지고 네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뇌에서 네네. 전기 전달에 의해서 이제 아, 그렇죠. 예, 받는 거죠. 예, 찌릿찌릿. 네, 근데 증상 네. 거죠. 근데 네네. 그거는 이제 고치는 게 네네. 뭐 우리가 약물로 써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왜냐면 약물을 쓴다는 게 네. 고되면 약물을 쓴다는 게 실적으로 이제 생활 불편 때문에 쓴다는 게 네. 어디 아파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교정을 위해서 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또 근하지도 않고 그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방송이니까 말씀드린 건데 보호망님 보고 역시 보호망이구나. 저랑 시계가 달라요. 예. 아, 예, 시계를 봤는데 롤렉스입니까? 아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지작인데 한번 지금 보여주세요. 네. 예, 야. 아 저는 염주예요. 염주예요 지금. 네. 저는 없어요. 없어요. 염주. 네. 저는 뭐 지작인데 와. 와. 이야. 아니 형님 거 빌려왔습니다. 예? 아니 형님 거 빌려왔어요. 아니 형님 거요. 아니 형님 거. 저걸 빌려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저는 거죠. 네. 예. 좀 친해져야겠네요. 네. 번호를
된다는 걸로 도움을 좀 들 테니까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여러분들 드디어 시청자분들이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와 나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시간인데 뭐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희가 채팅창을 볼 거예요. 각 방에서도 있고요. 네. 자 지금 방송에 참여해 계신 유저분들 중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린답니다. 와. 이 문화상품권 금액은 랜덤이에요. 그쵸. 잘 맞추면 뭐 50만 원 500줄 있을 거고 대충 맞추면 5천원씩 끝나는 거예요. 네. 맞지 맞지. 네. 여러분들 그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뽑아가지고 운전자님이 직접 쪽지로 아마 연락을 드리지 않나요? 네. 쪽지로 그 2주 안에 보내드린다 하시고요. 여러분들 채팅을 참여를 많이 하시면 5천원에서 5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하시는 분들은 그냥 500원도 안 준다는 거. 정답을 정답 띵띵하고 뭐뭐뭐뭐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를 그 잘해주신다면 선물이 많이 나오고 혹시 몰라요 보험왕님 시계 줄 수도 있어요. 네. 아, 저도 할래요 그러면.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아, 저희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방송을 열심히 보셨거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진정한 반려인이라면 누구든지 맞추실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보험왕님께서 네. 내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채팅을 볼 겁니다. 그 각 방문들도 네. 볼 거고요. 다 볼 거고 정답은 운영자님이 보셔가지고 그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여기 누구누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왕이면 저희 방분들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받으시고 별풍 좀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해주십시오. 자 고양이 펫보험은 월 보험료가 얼마일까요? 야 이거는 이거는 맞춰보시죠. 힌트 이거 네. 힌트 있나요? 힌트 힌트요? 네 힌트는 5만 원 미만입니다. 5만 원 미만. 네네. 5만 원 미만. 힌트 세게 주셨어요. 그 기왕이면 우리 방에서 맞췄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방에서 맞췄으면 좋겠어요. 나중이들 맞춰봐요. 이걸 좀 자 맞춰주세요 진짜로.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 방에서 비싼 게 나왔는데 그거보단 좀 미만일 것 같아요. 아, 비슷해. 올려줘, 올려줘, 네. 올려줘. 조금만, 네. 올려주세요. 채팅장에서 뭐 4.5만 이런 뭐 45만도 아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올려, 몇만, 올려. 몇천 원, 몇만, 몇천, 100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과연 뭐 어떤 분이 맞추셨는지 운영자님 보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네. 맞췄으면 알려주시면. 자, 정답, 정그 뭐 틀린 정답은 말해주세요 운영자님. 네. 네. 아, 막 말해도 돼요? 일단 올려. 뭐, 아니, 3,900원, 49,900원, 뭐, 네. 홈쇼핑 하세요. 49,900원이면요. 네? 홈쇼핑. 네. 네. 8번 틀면 나와요. 8번, 8번 네. 틀면. 비싼 치킨 카페 맞췄을 것 같아.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아. 네. 저희 방송에도 뭐, 이, 소년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올려, 네. 올려, 올려. 네. 그거보다 위일 것 같아요, 메롱씨. 올려! 39,900원. 아, 정답 37,500원.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그 배달의 민족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진지하게 정말로. 제가 힌트 드릴게요. 몇만 몇천 원입니다. 네. 맞아, 맞아. 몇천 원. 100원 단위는 없어요. 내려, 내려. 설마 보험사에서 100원 단위 받겠습니까? 네. 힌트를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공식방에서. 아, 예. 예. 내려. 그 언제나 군인님. 밑에 분이 좀 비싸게 맞네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언제나 우리 형님 비지잖아요. 네. 그분이 네. 못 맞추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그분이 맞춰야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 형님께서. 네. 언제나 우리 형님께서 당장 맞추시면 제가 열흘 달게요. 아니, 우리 형님 이분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 그치, 그치. 언제나 우리 형님께서 맞춰야 되는데. 공식방송에서 정답 나와가지고. 네. 아, 진짜요? 아, 예. 아, 정답 나네. 아, 정답 나네. 정답은 여러분들, 그. 닉네임은 제가 말씀드리고 영어떼기님께서 맞췄고요. 예. 44,000원이었습니다. 야, 44,000원. 예, 네. 네, 우리 방분들 남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못 맞추네요. 아니, 우리 방분들은 올리라고 하면 갑자기 만 원 올리고 내일 하면 만 원 네. 내려. 저희 방분에서 바로 듣자마자 방송 중에 듣자마자 정답 44,000원. 예, 춤추는 인간씨 잘 봤습니다. 이건 동물 병원에서 이거를 일하거든요. 동물병원 일하는 사람이 이걸 못 맞췄어요. 예,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무자태 수의사님께서 네. 내주시겠습니다. 예. 강아지의 아, 이곳을 보면 현재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네. 그 부분이 개구리 등껍질처럼 미끈미끈해야 됩니다. 오 개구리처럼. 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정답 나왔습니다. 네, 오 정답 나왔어요. 오 바로 나왔어요. 네. 오. 이분 바로 맞히네요. 오~ 저희 방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야, 저희 방에서 나왔고. 드디어 맞췄어요. 언제나 운영님께서. 야, 박수야. 운영님 박수. 어려운 거 맞추셨네. 역시 패파 운동에. 다음 또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다음 질문은 우리 나라 씨가 한번 주시겠어요? 네.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건 무슨 감정을 표현하는 걸까요? 꼬리가요, 이렇게가 아니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흔드는 거는 무슨 감정일까요?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자 볼까요? 네. 네. 과연 뭘까요, 시청자분들? 딱딱 치대 쳐버리네. 이거 막 네. 꼬리를 네. 쳐버려. 탁탁탁 꼬리를 쳐버린다? 탁탁 이래요.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야. 저희 방에 나왔네요. 정답은 여러분들 불쾌함입니다. 불쾌함. 맞아, 불쾌함.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춤추는 광년님께서 맞췄네요. 네. 네. 저희 방에서 정답이 아하 나왔네요. 아하. 저분 제 방송 불량하겠습니다. 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살짝 오늘 비가 와서 버퍼링이 좀 있으니까요. 네. 네. 집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아프리카 TV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지금은 아주 스토리 6월 차 방송하겠습니다. 맞아요. 자, 네. 다음 우리. 네.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울 시 꼭 몸에 심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쉽다, 쉬워. 아, 이거 쉽다. 쉬워, 쉽다. 이거 다 알지. 이거 나도 한다, 이거는. 아, 이거 저도 알아요. 네. 뭘까요? 올려주세요. 빨리, 빨리.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3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울 시 꼭 몸에 심어야 하는 것.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아, 이거는 반려묘를 키우는 에이, 저도 알아서. 너무 쉽다, 이거는 진짜 너무 쉽다. 나올까요?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저희는 안 나오고 있... 저희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 나왔네요. 동시에 나왔네요. 네. 자. 네. 저희 방에 나왔죠? 네. 드디어 맞췄어요. 저희 방에 준준이 인간이시 동물병원이라는 분이 내장치. 사실상 이분 못 맞히면 거기 퇴사해야 되는 자, 내장치 아니면 혹은 마이크로 칩니다, 여러분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고양이가 느끼지 못하는 맛인데,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과연 고양이가 느끼지 못하는 맛이 있는데, 무슨 맛일까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좀. 이거는 책 읽으면 알아요. 보호막님 이거 아세요, 뭔지? 모르겠네요. 퇴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고양이가 느끼지 못하는 맛인데, 과연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들? 네, 저희 인간들도 느낄 수 있는 맛 중에 하나이고요. 네, 무슨 맛일까요? 네, 무슨 맛? 무슨 맛입니다. 네, 무슨 맛? 네, 빨간 맛 강퇴해주세요. 네. 바로 강퇴해주세요, 빨간 맛. 빨간 맛. 네, 그 맛을 레벨별로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저 정답 어디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오, 근데 이분이 잘 맞추시네요. 잘 맞추시네요. 이분 혹시 운영자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앞에서 일부러 막 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그러니까. 무라스프가 노리시고. 예.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티처 방송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다 비켜가. 아, 복 티처 방송은 다 비켜가. 넓은 맛인 거야. 넓은 맛. 넓은 맛. 아, 왜 그래? 넓은 맛. 아니 저희 동물 상담 맨날 봤잖아. 저희들은 음방인데 왜 그러는 거야? 음방인데 뭐 아는 게 없어 이분 나는. 저도 음방인데. 심지어 이 방에서는 맞네요. 뭐라고요? 뭔 말? 아니 내장집 말고 그냥 되게 초코칩이래. 아, 개그 역시 나처럼 내지 마. 똑같이, 아, 네. 개그 역시 나처럼 내지 말고 상품 타봐. 왜 그래? 진짜로. 그럼 제가 즉석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네. 자, 즉석 질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온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제일 빨리. 하신 분께 저 퀵뷰 드릴게요. 아, 이 프로그램 이름. 6월 달 이 프로그램 이름. 야, 퀵뷰, 퀵뷰. 제일 빠르게 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저. 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볼까요? 이거는 맞춰라, 진짜 우리 팬들. 자, 무슨 스토리? 네, 궁금하신 분들은. 자, 빨리 쳐준 분께는. 자, 빨리 쳐준 분께는. 자, 아무도 없네요. 자. 나왔다. 아주 스토리. 아, 나왔어, 나왔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의 아주 스토리입니다. 네, 아주 스토리. 제가 선물로 여러분들께 퀵뷰를 언젠가 드리도록 할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스토리예요. 좋은 방송입니다. 소개라서 이런 교육 방송이 시청률은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자체가.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운영자님과 우리 아프리카 대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진짜 네, 박수.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좀 이렇게 버퍼링이 좀 있는 걸 비가 와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주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포함은 제가 봐서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은, 지금까지 퀴즈가 됐고요. 이제, 저희 또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 아, 있는데. 아쉽다. 근데 마무리는 좀 저희가 너무 프로그램이 좀 지루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채팅도 보면서 네. 뭐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각 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네. 방송도 이런 프로그램 좀 생소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채팅창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피드백도 받고 되게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음방하고 캠방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 공식 방송 이렇게 나오면 저희 팬들 아직 어색해 하셔갖고 궁금해요. 자주 나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프로그램 네. 더 했으면 좋겠는지. 자, 그리고 정답을 맞히신 분들은요. 아프리카 TV 쪽지를 통해 문화상품권이 랜덤으로 금액이 나갈 겁니다. 아. 뭐 얼마를 주실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송이 종료 2주 후에 아이고 보험인데 그러면 이분이 아프리카 TV 갈 때 하나하나 2주 동안 확인하고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험은 어디냐 하시는데 다시 보기를 보시면 뭐 삼성화재, 뭐 DB보험 그리고 메리츠 보험이 세 개가 있고요.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왕님한테 쪽지를 해가지고 네네. 꼭 저희 방에서 가입을 한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그 수수료는 저희 방에 팬가입을 부탁한다고. 자,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우리 오늘 그 나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너무 좋고 이런 걸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한 1488만 명이 키운다면서요. 5천만 명 중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분의 1 이상이 키우는 거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활성화가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대해 주시면 나올게요. 저 MC 자리도 자신 있어요. 야. 일단은 뭐 반려견을 뭐 그냥 집에다 명세요.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저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키우라는 말은 없었어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잘 키우고 있다고 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거죠. 아, 예. 오늘 나라 방송 키면 가서 둘이 나락 나락. 아, 무슨 말씀? 저 다음은 보호방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 일단은 그 MC분께서 너무 재밌게 하시셔가지고 아, 시간 가지 몰라. 맞습니다, 정말. 네. 일단 페퍼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슬개구 탈구나 아니면 뭐 피부 질환 아니면 구강 이런 쪽으로 질환에서 보장이 많이 되고 또 보험 청구할 때도 관소화가 돼서 요즘에 보험 청구하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부담되지 않는 선 내에서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 손실을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마지막으로 네. 본인 거죠? 네. 쓱 한 번만요. 네, 예. 아유, 친해져야겠다. 진짜로. 네, 일단은 본인 거라는 건 확실히 했고요. 네, 네. 네. 혹시 친하면 좀 죽나? 네. 주... 아니, 아니. 아. 근데 진짜 네. 보험, 당신 보험 왕이신 거예요? 네, 뭐, 보험 왕입니다. 혹시 그럼 이런 네. 질문은 좀 있지만, 연 네.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아, 진짜 아. 궁금하다. 어느 정도? 매출은. 네. 뭐, 그럼 차로 치면, 네. 뭐, 국산이다. 아, 연매출 국산은 좀 그렇고. 네. 네. 왜, 뭐, BMW. 네. 네. BM, 뭐, 벤츠. 아, 말해도 되나요? 아,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한 12억 정도 연봉. 연 네? 연봉은 12억. 연봉 12억이요? 12억이요? 잠깐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형님! 연 12억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깜짝 놀랄게요! 회장님 예. 뭐야? 아, 갑자기 형, 아, 저희 형 사라지셔갖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 연 12억이면 아이고 우리 형이죠. 네, 감사합니다. 야, 연 10, 와, 세금 떼고 12억? 자리 있어요? 네, 네. 세금 떼고 12억? 네. 형.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좀. 혈액형 혹시 B형인가요? 아, AB형입니다. 저 AB형이에요. 저도 AB형. 네. 진짜 나 AB형인데. 네. 오늘부터 AB형으로 예, 엄마랑 이제 손절하겠습니다. 아, 아니, 진행이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다음 우리 부작대 수의사님, 형님께서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방송은 처음이라가지고 많이 떨리고 또 그리고 뭐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발전하는 무작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개인 방송은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 왜 가끔 하세요? 오, 자주 하셔.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여기 연 12억 분이 순서로 가실 거예요. 근데 버티 뒷선이 이제 번호 교환하시고. 아니, 이거 두 분이 지내신데, 네. 그러게요. 여기서는 보험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네, 보험 공부하시고, 여기서는 네. 공부된 거를 별풍선. 네, 이거 왔다 갔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좀 해주시고. 아프리카 갬성을 몰라가지고. 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일반 비즈니스인가요?
일반 BJ죠 뭐 아직 아~ 네. 빨리 올라오셔야죠. 그렇죠. 예. 그럼 뭐 후배님이시네요. 아~ 네. 잘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어떠셨는지. 아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스토리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왔나봐요. 정말 인방 감성으로 그냥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니 뭐야 MC 자리 노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아니 진짜 오자마자 많아 왜 이렇게? 그래서 좀 오늘 재밌게 또 했었던 것 같고 또 곰돌님이랑 또 오늘 처음 했는데 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스토리 좀 다음 달에도 또 불러주세요.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담당 원장님 저 자주 부를 것 같잖아요. 아니, 재밌어야 되니까. 네. 아 저도 여기는 어때요? 무슨 살짝 범사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여기는 반려견 데리고. 아니 저는 네. 아, 여자 게스트로 어떠냐 이거죠 약간 네. 오늘 잘 살리지 않았나 네, 저 정도면. 저는 불러준다면 여기 두 분의 반값 받고 올게요. 아니 저는 반의 반값 받고 올게요. 그럼 얘 부르세요. 아 제가? 아 저도 빠질게요. 네. 그러자 그냥 네. 아주 스토리 말고 네. 그냥 내주 스토리. 내일 봐요를 걸려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오늘 사실상 이제 낭만 고양이님께서 개인적인 그 일정 때문에 좀 못 오셨는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궁금해진다면 다음 달도 계속 개인 일이 생기세요. 땜빵 제가 계속 하려고요 앞으로는. 아, 다음 달은 장마가 이제 계속되면 그 집 제가 막아버리려고요. 아 그냥 막아버리려고 아예 통로를 그냥 뿌릴 거예요.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 이제 저도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지만 뭐 좀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 반려동물,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은 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 맞죠. 있고, 뭐, 나쁠 때 있고, 뭐, 아플 때 있고, 슬플 때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저 역시도 정말 한 번쯤은, 아, 얘가, 그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날 너무 힘들게 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키우고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보다 같이 있을 때 좋은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맞죠. 오늘 여러분들 꼭 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네.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을 주신다면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을 주신다면 아프지도 않을 거고 맞아요. 그래도 행복하는 시간이 더 되지 않을까.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끌어안아야 되겠네요. 네, 좀 그래야겠습니다. 더 네. 더 이런 시간 되면 이상하게 동물농장 이런 게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거 보잖아요.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안아주게 돼요. 생각나니까 애기는 신경 쓰게 되고 이제 전 고양이니까 또 도망가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옆에 반려동물 있다면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또 저도 오늘 별이 한번 쓰다듬어 네. 주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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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비가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더 많이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 좋겠습니다. 네. 보험은 보험왕님께 네. 네.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 또 인사하고 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아주스토리 진짜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요. 운영자님 저도 이제 뵙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직 베비 아니에요? 네 베비가 아니시더라고요. 베비를 2011년도에 11년도에 땄거든요. 제가 클린아트를 좀 네. 맞아가지고 클린아트를 좀 맞았어요. 저는 2020년도인가? 이 친구 펫방에 춤추는 공주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건 안 돼요. 항상 예 베비 딸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클린아트를, 거 클린아트를 예,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좀 재밌는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에도 한번 7월달에도 한번 불러주신다면 더 재밌고, 절만하게 7월달에 불러주잖아요. 오프닝 댄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왜냐면 이게 또 교육이지만, 시청자분들이 교육하는 거에도 교육이나 이런 감성에 또 재밌는 것도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저희 크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저희 또 크루에 마술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마술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또 네. 많이 볼 수 있게 저희 그래도 앵무새도 있어요. 크루에 또 앵무새 설마 기쁜요? 네 많아요. 네. 진짜 앵무새 인상도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런 교육방송 보는 게 네, 그, 좀, 누가 보면, 아이, 별로야, 이럴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쇼도 보여드리고, 재밌는 시간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분위기 좀 띄우고, 네, 이러면서. 다섯 글자, 낭만고행보단 춤추는 분들로 해가지고, 다섯 글자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아주 스토리 하면, 아주 한번 스토리에서 마무리 하시죠. 네네. 자, 네. 시청자분들도, 우리 방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아주 한번 스토리를 해서, 자, 퀵뷰 한번 뿌리게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아주 스토리! 자,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